6학년 여러분, 오늘은 프로그래밍과 소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72쪽을 펼쳐주세요.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발달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중독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춘 후 교과서 72쪽, 73쪽을 보면서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잘 살펴봤나요?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신분관계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이 있습니다. 경제관계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용돈액수, 통장번호, 저축내용 등이 있습니다. 사회경력관계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학력,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개인정보로 얼굴, 몸무게, 건강상태, 취미, 전화, 통화기록, 종교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로 지문, 홍채, DNA, 위치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발생하게 될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교과서 72쪽 아래 자기 성찰 활동에 써보세요. 잘 썼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발생하게 될 문제로는 나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팸 문자가 자주 전송되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면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가입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기로 해요. 다음으로는 사이버 중독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 함으로써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사이버 중독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73쪽 의사소통 활동 1번과 2번에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잘 썼나요? 사이버 중독으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게임 캐릭터를 사기 위해 아버지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로 가족 모두가 힘들고 불행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면 인터넷은 시간을 약속하여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운동 등의 신체적 취미를 찾습니다. 또한 현실의 친구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73쪽 의사소통활동 3번에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나만의 실천 서약을 써보세요. 잘 썼나요? 사이버 중독이 되기 전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자신의 다짐을 잘 지켜서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도록 합시다. 오늘 공부 잘했나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심센터를 소개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스마트 심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과의존 진단을 통해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절차적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